전기차 시장 놓고 보면 미국의 성장 가능성이 엄청 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한두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이제 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8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네. 그 가운데서 사실 그럼 저희, 예, 미국에 맞습니다. 현재 공장을 짓는 건가요?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계획만 있군요. 투자하겠다 그렇죠. 하는. 그리고 이제 투자를 이제 밝혔을 때는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로봇이나 또는 이제 수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고요. 아, 따라서 그렇군요.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이제 100%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역을 봤을 때는 전기차가 절반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차 개발이고요. 신차 개발은 보통 이제 국내에서 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이 이제 완료가 사실상 대부분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만들 어셈블리 라인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미국 있습니다. 쪽에? 맞습니다. 국내는 이미 어셈블리 라인이 생겨진 거죠. 생기고 있고, 또는 기존 라인들을 활용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현지 생산된 차종들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하겠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출하는 거는 사실 뭐구 인센티브 제도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데, 신정권 들어서는 사실 인센티브에서 늘려주기는 할 거예요. 그 허용 대수를 지금 20만 대인데 60만 대까지 늘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이제 수출차는 사실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조죠.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명확한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라바마나 조지아에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발표된 계획만 봤을 때는 내년부터 현지 생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공장을 짓건 안 짓건, 거기서 예. 라인을 깔면 그래서 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차종들은 사실 이미 이제 개발된 차종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 5가 이제 곧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호응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초입 단계고, 여기서 많은 것들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 예, 크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다. 보세요? 아이오닉 5 자동차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경쟁력 있어 보입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디맨드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3년 전, 2년 전과는 다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에 대한 또는 구형 디젤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좀 많이 낮아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점점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전기차를 구입을 하게 되고,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만든 차종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이제 코나나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진 차라서 엔진만 이제 사실상 엔진 변속기만 드러내고, 거기다가 이제 구동 모터나 이제 전동화 시스템도 넣은 거라서 사실상 이제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배터리 사이즈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차량을 이제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용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5랑 동일한 사이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차종 자체가 글로벌 메이커가 만든 차종이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지금 그 전용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뭐 그러니까 폭스바겐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현대차랑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폭스바겐 그룹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 GM이나 포드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는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GM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현대차랑 이 전기차 파워트레인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있는데, 현대차랑 이제 경쟁하는 세그먼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대형 픽업이나 대형 SUV를 먼저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라는 차종은 이제 아마 현대차랑 이제 동일하게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현대차는 조금 더 상위 세그먼트로 가기 때문에 일단 일반 승용이나 이제 중소형 SUV에서는 현대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거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최근 한 세 달 동안 이제 이 내연기관 업체들 중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이제 세 달 전에 발표가 됐었던 F-150 픽업 트럭 이 전기차 버전이 엄청나게 하이라이트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이 트럭의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를 활용한 트럭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적인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감안했을 때는 미국 업체들은 부분적으로 현대기아랑 좀 겹치거나 아니면 다른 세그먼트에서 경쟁을 하고 사실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경쟁을 하는 이제 브랜드들은 일본 업체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기아 아, 일본 업체들이 그쵸? 지금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있나요? 약간 하이브리드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하이브리드로만 대응을 해도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비 규제를 5년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합산으로 미국에서 마켓쉐어가 10%고요. 네. 일본 대형 3사가 30%입니다. 네. 압도적으로 크네요. 네. 예, 압도적으로 크고 따라서 동일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대기아보다 전기차 생산량이 3배 많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나와 있는 계획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일본 업체들은 배터리 계약에서 훨씬 더 뒤쳐져 있는 그런 그렇죠. 양상을 띄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전기차 플랫폼 개발조차도 조금 더 느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마켓셰어가 크기 때문에 현대가 뭐 따라잡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밑에 이제 혼다랑 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니산은 사실 이제 현대차가 이미 마켓셰어나 영업이익이나 모든 이제 퍼포먼스에서 좀 많이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 혼다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차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한 55조 정도 이제 조금 더 높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트렌드나 아니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차 개발 속도나 이런 네. 것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뒤쳐져 있는 네. 것으로 이제 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뭐 작년에 또 애플카 이슈도 시장에 아주 떠들썩했었는데 네. 뭐 애플카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애플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시점이나 네. 생산의 이제 방식이나 어쨌든 애플카는 예. 나올 그렇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 예, 사업성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인 검토가 네. 애플 입장에서도 필요할 거고 네. 이 비즈니스가 사실 이제 위탁 생산만으로 네. 대규모 스케일로 차량을 생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초기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네.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남이 만들어주는 네, 네. 걸로 할 수가 있는데 대규모로 가다 보면은 네. 지금 저희도 이제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이나 이런 거에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좀 많이 이제 생산 프로세스가 좀 내재화되어 있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그거는 조인트 벤처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뭐 마그마 그렇죠. 얘기도 있었고, 뭐 LG 마그마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 그랬던 예, 것 같은데. 예. 네. LG 마그나는 사실 이제 애플이랑 직접적으로 연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자동차 회사들에게 구동 모터를 네. 공급하는 네. 그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마그나가 지금 위탁 생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 마그나가 사실 가장 유력하죠. 이 위탁 생산 비즈니스를 네.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북미 쪽에서는 마그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화권에서는 이제 폭스콘이 네. 있고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업체들이 가장 일단은 초기에는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극적으로 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의 플랫폼에서 그쵸, 만약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가 된다면 아주 강력한 새로운 그 플랫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애플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뭐 성장성이 떨어질 거기 그쵸. 때문에 결국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1분 정도만 네.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에게 네. 뭐 그렇죠. 조언 한 마디 해주시죠. 지금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되는 네. 대격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재무 성과나 네. 아니면은 지금부터 시작된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 이런 것만으로는 단기적인 지표로는 사실
이 자동차 업체의 장기적인 트렌드를 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전략이나 네. 실제로 이것을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캐파나 네. 아니면 이제 경영진의 그런 의지나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라면은 사실 조금 더 내년 내후년 이 네. 업체의 이제 미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회한을 얻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도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 중에 좀 많이 앞서 나간 이제 케이스다라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네. 이제 그 안에 속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전기차만 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앞서 네. 나갈 수밖에 없지만 네. 기존 진영에서는 네. 현대기아차는 이제 상당히 좀 선두권 진영에 이미 이제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여간 정말로 유익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저도 좀 네. 뭔가 이렇게 뿌리 뿌옇은 게 조금 네. 이렇게 맑아진 느낌이 들었고요. 네. 네. 하여간 오늘 와서 깊이 있는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한 번 더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